안녕하십니까. 청사 그림 교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설경을 한번 그려볼게요.
여기가 어디고 하면은요, 저 가지산 가는데, 가지산 일봉에서 정상으로 이래 가는, 너무 이렇게 내려가는 그 부분인데, 눈이 얼마나 많이 왔을지 근데 이때가 요즘은 산에 가니까 뭐 가지산인데 일로 전에는 눈이 많이 왔는데 눈 보기가 참 어렵더라 그죠? 겨울은 한 번씩 눈이 오고 이래야 좋은데. 이런 거는, 이 부분은 이렇게 돌이 이렇게 있으면서 언덕이 이렇게 되고 저쪽 편으로 이렇게 나무들이 잡목들이 쭉 올라와가지고 많이 있는 부분이시대. 그래서 가지 끝만 있죠.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. 삐딱하게 쑥 내려가 있으니까 끝만 이렇게 보여도 되고 또키큰 나무는 줄기를 그죠? 밀어놓고 난 뒤에 줄기를 그려 넣어도 돼요. 줄기는 이제 그려 넣고 싶으시면은 이틈 사이에다가 작은 줄기 있는 틈 사이에다가 약간씩 진하게 그죠? 내가 넣고 싶은 부분에 약간 이렇게 보시고 이래 해주면은 이 암나무 말고 저 언덕 저쪽편에서 올라온 큰 나무가 이렇게 돼 보인다는 게 그죠? 이렇게 해놓으면. 자, 이렇게 해놓으시고 있죠. 이제는 요 뒤에 가지들이 쭉 있지, 그죠? 이 부분에다가, 대저색을, 그죠? 아주 연하게, 이렇게 틈새, 이렇게 한번 넣어보시겠어요?
돼지색을 이어실지게 이래 보면은 희끗희끗하게 들어간 데는 들어가고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지, 그죠? 그러면은 그냥 놔두시지. 안 들어간 데는 안 들어가게 놔둬야 이게 그림 있죠. 눈이 은채는 걷고 자연스러워지는 거 있죠. 요 부분은 뭐고, 크면은 이 앞부분이 눈하고 요 경계 부분입니다. 저쪽 뒤쪽하고. 이렇게 점점 눌러가니까 뒤가 이렇게 가라앉아지면서 앞부분이 눈이 확 올라온다는 게 그죠? 그려 놓으시고 있죠. 그 다음에 이 등걸이에다가 요렇게 해놓은 요 부분을 요렇게 채우시겠어요. 이를 놓으시고 난 뒤에 있죠. 요 눈에다가 이렇게 감색으로 그죠. 경계 부분에 눈을 약간 뿌려놨지만 한방눈이 막 펑펑 내리는 것 같습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실려나 잘 모르겠습니다. 다음 시간엔 다른 화목으로 찾아뵐게요. 감사합니다.